주량이 어떻게 돼? 내 주량은 너 집에 데려다 줄 정도? 나도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철벽 안녕 아 재밌다 유튜브 재밌어 재밌더라고 우리 거 재밌어 야 이런 맛을 하는구나 유튜브가 진작에 왜 안 했냐고 사람들이 어? 팬들이 엄청 도와주더라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떻게 아 그리고 왜 계속 반말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몇 회차인데 어 반말 아니 우리 제 친구는 다 말 놓기로 하지 않았나? 작가야 이러면 안 되잖아 PD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카메라 감독님 오늘 잘 찍어? 아 이게 되게 어렵다 식사는 잡혔어? 어? 뭐야? 여자 게스트네 안녕하세요 크림이 여자잖아 뭐야 긴 머리네 앞머리 있는 사람이네 어 닉네임이 스타투 귀엽네 MBTI가 ENFP였다가 ISP였다가 ESFP였다가 나랑 잘 안 맞네 P야 너무 P야 나는 완전 트리플 J란 말이야 그리고 포지션 노래 랩 어, 가수야 노래 랩 퍼포먼스 MC도 하시는구나 누구야 어, 나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 세 가지는 라이징 선 이거 마시면 나랑 앞머리? 라이징 선은 우리 거였는데 그리고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은 분식이고 분식 시작이 되었다 만남들이 뭐 모르는 거야 분식 시작이 되었다 만남들이 정상은 아니네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네 게스트가 어,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이제 분식이어가지고 제가 떡볶이를 만들 건데 떡볶이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겁니다 왠지 알아?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니까 어, 제가 뭘 넣을 거냐면요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미원 다시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요리에 실패한다 또 오늘은 좀 뭔가 맛이 부족한데? 그럼 미원 넣으시면 돼요 아, 맛이 좀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다시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해물탕 같은 거 끓이실 때 뭐 감자탕 뭐 탕 끓이실 때는 멸치 다시다를 추천하고 국 끓일 때는 소고기 다시다를 추천하고 야채는 절대로 이렇게 이런 거 안 사셔도 돼요 다 냉동으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 거야 그 대기업이 괜히 만든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근데 여자 게스트는 처음이다 보니까 감히 이름을 어떻게 뭐 또 틀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매너죠 어떻게 보면 자기야 아,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어, 아 자기는 우리 팬들 자기들 있으니까 안 되고 예상? 근데 만나보고 싶었다 인 거잖아 최소한 나보다 10년 정도는 후야 근데 나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이네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는 우연이라도 길가 가다가 마주치지도 않았고 식당에서 마주친 적도 없고 사회도 없고 방송국 이런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초면인 거잖아 여성팬이 많은 걸그룹이긴 해요 여성팬이 많아? 여성팬이 많다 알았다 주얼리? 주얼리에서 누굴까요? 황보? 아 조금만 주얼리가 아니구나 잠깐만 아, 나 왜 이래 나 인피니트 틴탑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왜 이러는 거야 불러보실까요? 스타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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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타트 스타트 나나나나나 스타트. 그 중에 아는 거 있으세요? 네? 그 중에 아는
엄지. 엄지야. 엄지야. 어머, 어, 맞나? 아, 아니야. 들어오세요.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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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아세요? 마마무. 마마무. 마마무의? 별씨. 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나 처음 봐. 저 근데 네이버 나와서 지나가다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뭔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여서 아~ 사람도 많고 그랬던 거. 정신이 없었구나. 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채널 진짜 너무 칙칙했거든요. 아. 일단 앉으실까요? 아, 네. 일단 앉으시고. 네. 일단 떡볶이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 직접 만드세요? 네, 그럼요. 들어가는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평소에 드시는 아. 그 분식이 다 똑같은 게 들어가요. 아, 그렇죠. 네. 설탕 많이 들어가고. 아, 달달한 거 좋아해요. 그렇죠? 네, 달달한 거 좋아해요. 요리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전 요리 굉장히 사랑해요. 아, 지금 왜 말 더듬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나 왜 이렇게 요리 못하는 것처럼 나오지? 나 요리책을 두 권이나 낸 사람이야. 어? 네? 요리책도 냈어. 어, 프렌치 하나 냈고, 그다음에 한식 하나 냈고. 프렌치요? 그럼, 아, 나 못하는 거 없는 사람이야. 네. 매운 거 좋아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마. 아, 그래요? 적당히. 혹시 지금 나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 됐죠? 저는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와, 뭐야, 나 왔었네. 10년 정도 뭔가 후배일 것 같다고. 네, 10년 차가 딱 됐어요. 벌써? 네. 마마무가? 네. 10년이야?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선배님들 데뷔를 굳이 그런 거를? 굳이 얘기 안 해요. 그럼 굳이. 아, 맞다. 아, 참 미안해요. 여기는 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안 불편하시면 말을 놔주셔도 돼요. 재중아? 이거예요? 아, 갑자기 재중아? 오빠 뭐 이랬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 그치 그치. 아, 재중아 그게, 이랬어가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아, 재중아 이랬어? 아, 오빠 요리하고 있어? 그치 그치. 아. 오빠라고 하되 반말. 아, 네, 반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알겠어. 별아. 어차피 너도 30대잖아. 우리 같은 30대잖아. 그치, 친구지. 너가 초등학교 때 내가 데뷔했었어도 우리는 같은 30대를 지금 그치. 살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지? 그치. 너무 어? 신기해. 아, 아직도 30대라는 게 내가 빨리 늙고 있는 건가? 되게 예쁘다. 아, 고마워. 너도, 아니, 오빠도. 아니. 별이는 그냥 아니, 친구라고 하니까 계속 친구 컨셉을 가져가야 되니까 아 이게 헷갈리게 했잖아요. 아, 야사템을 하자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그리고 룰인데 우리 프로에 나오면 나랑 연락처를 공유해야 돼. 어, 진짜? 어. 우와. 네, 그럼 받으면 뭐 해? 교환해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받으면 뭐 하냐고? 후촬영이 있는 거. 아, 그냥 친구, 진짜 친구가 되는 거지? 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아, 오, 좋아. 그럼 나의 인맥에 김재중이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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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왜, 왜? 화사가 멤버잖아. 오. 화사가 우리 스타일리스트 아. 같은 팀. 아! 헤메 선생님도 그 옥재쌤. 오! 옥재쌤께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 아, 진짜? 오. 내가 이제 동방신기 팬이라고 하셔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아, 너 동방신기 팬이었어? 어. 그래서 라이징선이라고 적은 거야? 어. 내가 라이징 선 때, 오, 나를 닮아. 가슴만에 가득 차 커져가는 리노쌤. 다 알지. 그치. 그럼. 그때 꿈을 결정했어. 아, 가수가 되기로? 어, 가수가 되기로. 춤도 내가 집에서 알아서 따고. 아니, 근데 춤은 그렇다 치고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러면? 어, 그냥 오빠들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래 그런 게 쌓여진 것 같아. 아카펠라랑. 아, 애드립이랑 네. 이런 거 귀가 넓어졌다고 했나? 듣는 귀가? 네. 어, 너 문신 되게 멋있다. 문신이 하지 말고 타투라고 해. 아. 문신이 아니고 타투. 어, 타투. 되게 예쁘다. 어, 타투. 잘했다. 약간 고민 많을 때 타투를 해. 약간 의미를 담아. 이건 무슨 의미야? 이거는 이제 여기 고래가 있는데 고래랑 어. 이게 내가 별 문별이니까 내 본명이거든. 어. 그래서 이게 파도에 휩쓸려도 고래는 항상 자리를 찾아간대.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 내 어떻게 보면 좀 지도 있게 내 마음대로 잘 따라가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얘부터 너무 잘했다 디자인을. 이렇게 했지. 어 근데 말씀 잘하시는데요? 뭐가? 오빠 말씀 잘하시는데. 누가 나 봉어리래? 아, 저, 아니. 아 뭐가 뭐? 아 제가 재정 씨가 말을 못한다고 얘기했구나. 어 요리하느라 말을 못할 거다. 아, 정신 없어. 라고 걱정을 또 주시길래.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그리고 설탕 많이 넣는 거 좋아 좋아? 어 좋아. 달달한. 어머 그렇게 많이 들어가? 설탕은 진짜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 좋아. 백종원 선생님도 많이 넣으시잖아. 아 그치 많이. 어. 어 근데 진짜 요리 잘하나 보다. 이렇게 뭔가 한 스푼 이게 아니라 딱. 얘 다 감이야. 오. 대기업이 다 맛을 만들어줘 나가지고 뭐 할 게 없어. 그치 그치. 아 근데 아까 그 앞머리는 뭐 왜 쓴 거야? 옛날에 데뷔했을 때 이름을 이제 다 알기 어려우니까 그 앞머리 긴 머리 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나한테는 신인 때 너무 좋았었어. 문별하면 딱 그 뭐가 생 그게 나, 앞머리야? 아 걸크러쉬? 그렇지 않아? 걸크러쉬. 우리 팀으로 인해서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생겨났고. 그치 그치. 그래서 나 그거 봤잖아 일본 콘서트 한 거. 아 진짜? 어 어떻게, 되게 잘하더라. 어떻게 보게 됐어? 영상 찾아봤지 일부러. 와. 되게 잘하더라. 갑자기 일본 얘기하니까 옛날 오빠들 어. 노래도 막 듣고 그랬는데 일본. 오토바와 이란나이 나도 기미가 쏘다 이 노래. 그걸 왜 아직도 외우고 있어? 아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일본어를 잘 몰라. 난 뜻을 모르고 그냥 이거를 외운 거야. 너 진짜 우리 좋아했구나. 뭐 진짜 많이 좋아했어. 그때 솔직히 남자 그룹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맞아. 그때 라이벌이 이제 더블스톤 선배님. 난 궁금한 게 이거. 나는 심지어 중학교 때 내 친구는 더블스톤 선배님의 팬이었어. 난 동방신기의 팬이니까 싸웠어. 뭐 누가 나는 이제 아 라이벌도 아니다. 아 동방신기가 먼저 데뷔했고 동방신기가 먼저다. 근데 이제 그 아니다. 동방신기가 따라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엄청 싸웠었어. 아 더블S랑 우리 어 내 설탕 어? 미안해 좀 더 넣을게. 어. 아니 그 달달한 무슨 맛이 안 나. 아 오케이 오케이. 더블S는 아니 훌륭했지 훌륭한 그룹이었지만 더블S는 우리 라이벌은 아니었어. 솔직히. 그때 엄청 싸웠거든. 근데 내가 그때 싸웠을 때 그 친구랑 싸웠을 때 내가 이겼어. 그때 울었거든. 아이, 나는 그 멤버들도 다 친했거든. 영생이는 옛날에 SM에서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고 돼가지고 DSP 간 애가 어떻게 우리 라이벌이야? 아 그치! 어. 그치 동방신기 영생아! 영생아! 일단 우리 먹어도 될 것 같아. 어 이거 돈가스 넣어줄까? 어 찍어 먹을게. 오케이! 피카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피카츄 왜 했어? 이게 내가 오늘 또 분식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오빠들한테 빠졌다 했잖아. 그 나는 돈이 없잖아 어리니까 문방구 앞에서 그 이렇게 뽑기라고 해야 되나? 뽑기 하면 브로마이드를 오빠들 줬어? 브로마이드를 엄청 많이 줬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가수 되면서 느꼈지만 그건 되게 비공식 굿즈잖아. 그치 그치. 이게 팔면 안 되는 안 거긴 한데 그때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브로마이드 뽑아서 방에다 붙여놓고 이랬던 기억이 어리니까 돈이 그럼 없어서. 그 필통도 만들었어? 하드보드지로. 아 뭔지 알아? 그 거기도 했어. 그 책 앞에도 만들어가지고 띄워놓고. 나도 했거든. 누구? 난 H.O.T.로 했어. 와. 그 앞면 무늬 좀 빡. 아. 뒤에 강타 빡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맞아 했었어. 맞아. 똑같네. 그리고 오빠들 나는 이제 막 엄청 막 콘서트 이렇게 그런 돈이 없어서 그게 있었어. 친구들이 다녀오면 명함을 주더라고. 명함? 어 명함. 이게 팬클럽들이 서로 이제 홍보하려기 위한 명함이 있거든? 그게 난 진짜 처음 들어왔어. 너무 아 진짜? 어. 그게 팬클럽마다 명함이 다 있어서 그 다 어 뭐 꾸미는 거에 따라 달라. 이런 거 있잖아 명함. 아 무슨 파도 있어? 어 맞아 무슨 파야. 대박이다. 무슨 파. 이게 진짜 다양하게 본인들이 꾸미기 나름이었다니까. 어 살면서 처음 봤어.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오빠들은 몰랐구나. 근데 그때 진짜 돈이 없어서 콘서트나 뭐 앨범 이런 건 생각도 못했지. 괜찮아 지금 많이 벌었잖아. 그치 나 그래서 지금 동방신기 홍보 많이 하거든. 콘서트에서도 노래 부르고. 콘서트 어디서 노래를 불러? 마마무 콘서트에서. 마마무 콘서트에 우리 노래를 불렀다고? 어 불렀었어. 거짓말. 라이징선도 불렀었어. 너 진짜 찐이었구나. 어 진짜 많이 좋아했어. 와우.
진짜 떡볶이가 옛날에 학교 끝나면 맨날 먹었었는데. 어렸을 때 떡볶이 오! 씹지도 않고 뭐. 아, 한 입 씹어서 한 입 씹어서 나는. 오! 어, 진짜 맛있다. 되게 의외야. 국물이 맛있어. 의외라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왕자님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이런 요리를 안 할 줄 알았어. 왕자님 같은 느낌 너무 좋다. 근데 별이는 솔직히 생각보다 되게 걸크러쉬 느낌보다 되게 여자 느낌이 맞아. 되게 강하다. 실제로는. 만나면 다 그게 나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그런 컨셉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막 내가 랩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랩을 막 이렇게 한 스타일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 포지션을 맡아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도 멋있어. 그 양쪽 그 갭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 같아. 다행이다. 뭔가 오빠가 인정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친한 지내자. 나 우상이었으니까. 우상이었잖아. 아 근데 트라이앵글 때 저 머리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더웨이 결부터 조금 약간 어? 이거 좀 이 기류가 이상한데? 약간 이런 거였지. 삐죽머리? 약간 이랬는데 트라이앵글에서 이제 완전 이렇게 된 거지. 나 더웨이와 그 머리 그 이마 사자머리. 사자머리를 하고 SBS를 갔는데 그때 NRG 형들이 나 내 머리 보자마자 쟤가 너 후가시를 너무 넣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머리 어떻게 했어? 지금 다 진짜 머리야? 어 그거 진짜야. 이거를 진짜 이렇게 일찍에서 이렇게 넣는 거야. 스프레이를 이렇게 고정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스프레이를 한 1000통은 썼을 거야. 어 여기 있다. 뭐야? 와 진짜. 아 근데 되게 이쁘다. 뭐? 이뻐 뭔가. 그 생각 내가 이 직업이 되고 나서 느끼는 건 와 그때 그 머리 감기도 너무 힘들었고 샵 시간 몇 시간 잡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우리 샵 시간 2시간? 어? 2시간이면 됐어 이게 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출장 그게 없었어 지금처럼. 오. 그래가지고 밴에서 머리하고. 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머리 하다가 잠들었어 막 지방 행사 할 때 그러면은 행사장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와. 머리 다시 하고. 대박이다. 신기해. 뭔가 이런 비하인드 들으니까. 진짜? 응.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 내가 근데 질문해야지. 어 그치. 나도. 여기 별 친구는 아니잖아. 별 그치? 친구. 제 친구. 그치 제 친구니까.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난 있어. 여자친구. 있어? 어 이렇게 공개해도 돼? 안녕. 아! 아! 와 진짜 프로 왜? 아이돌이다. 아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남자친구 없어? 나는 난 애인이 있어. 애인이 있어? 응, 그치. 나도 10년 됐거든. 이름이 뭐야, 혹시? 무무라고. 무무? 무무 너무 귀엽다. 무무야. 무무 너무 귀엽다. 오빠 여자친구는? 베이비스야. 어? 어, 왜 베이비스? 베이비스. 왜 베이비스야? 애들이 나를 계속 보스보스라고 부르더라고. 아. 근데 난 보스고. 보스 베이비? 베이비스들이야. 아. 나도 베이비네, 그러면. 별이 베이비? 별이 베이비? 와 방금 되게 느끼했어. 되게 느끼했어 방금. 느끼 매운 거. 오케이. 뭐 물 같은 거 좀 줄게. 오케이. 아, 오빠는 주량이 어떻게 돼? 주량? 응. 내 주량은 왜? 내 주량은 너 집에 데려다 줄 정도? 나도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설명. 아니 나는 술 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조절해서 먹어서 나도 친구들 막 다 보내주고 집에 가. 아까 그 멘트는 성종이 안 알아? 성종, 어 알지. 성종이랑 니엘이야 또 알아. 알지. 성종이랑 니엘이랑 우리가 같이 공부로 배운 거야. 어? 아이돌들이 꼭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멘트들이. 근데 되게 옛날 버전인데? 우연히가 한 건데. 너를 데려다 줄 정도?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 느끼하지. 좀 느끼했어. 아, 그렇게 잘 먹지도 못했어. 술 그러면 주량은 어느 정도야? 주량 옛날에 이제 최고로 많이 마셨던 건 혼자서 소주 두 병? 이었었어. 잘 먹네. 젊었을 때 나도. 20대 때는. 20대 때는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나이 많아. 그치. 그치. 몇 년 전에? 몇 년 전. 몇 년 전에는. 두 병? 잘 먹네. 야, 조만간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좋아. 와 나는 진짜 걸그룹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공통 친구도 없을 뿐더러
뭔가 마주칠 만한 그런 환경이 그치 없었지. 근데 나 이거 제 친구의 목숨 걸었어. 무슨 목숨까지 걸었어? 어? 친구 100명 만들기. 아 진 그럼 100회까지? 끌고 가봐야지. 오. 왜냐면 지금 벌써 이렇게 별이도 나와주고. 근데 자 혼자 살고 있으면 난 동생이랑 같이 살아. 여동생? 여동생. 동생은 안 불편해? 같이 살면? 역할 분담이 뭔가 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럼 요리는 누가 해? 요리는 이제 동생. 동생이 하고? 응. 그럼 별이는? 나는 돈. 이거 할 말이 없다. 어, 난 뭐. 와, 이건 할 말이 없다. 집안일도 걔가 다 해. 아, 해야지. 어, 난 모든 거 돈. 해야지. 마마무 돼. 마마무 10년 정도 했으면. 응. 어, 뭐. 건물 같은 것도. 어? 건물 같은 것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이까지 벌진 않은 것 같아. 그럼 마마무 돼? 그러니까 많이 벌긴 했어. 우리가 안 번 건 아닌데. 이제 막 기사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막 몇백억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아, 다 그래. 그러니까 팀탑도 그렇고 인피니트도 그렇고 마마무도 그래. 다 그 회사 다 지금 다 건물 다 빌딩 세워준 거야. 그 친구들이 그 다 그 회사들 다 첫 가수들.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회사가 정산을 걸그룹 중 제일 빨리 받았을 거야. 아 그래. 어 제일 빨리 챙겨주셨었어. 그래서 정산 받자마자 우린 각자 살자라고 했던 거였거든. 자 시간을 존중하자 해가지고.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핸드폰 같은 것도 받고 제일 먼저 나가서 살기도 하고 걸그룹 중에는 아니 핸드폰을 못 써 못 쓰게 했어 처음에? 못 쓰게 했었어. 왜? 근데 조건은 뭐 신인상을 받는 거였나 1위를 하면 주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어 그건 줘야 돼. 왜냐면 그거를 뺐잖아. 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 맞아. 반대로. 어, 괜히 더 비밀스럽게 막 다니고. 옛날에 아이 여자 아이돌 애들 핸드폰을 그러니까 막 일시적으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못 쓰게 했을 때가 있었잖아. 그때 애들이 다 뭘로 연락했냐면 패드. 맞아. 와이파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도 그랬어. 그거 에그 들고 다니면서 메일로. 맞아 맞아. 메일로 연락하고 어. 막 이랬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할 거는 있어서 막 굳이. 자 엔터테인먼트 사장님분들 잘 아시겠죠? 네, 굳이. 막아도 일은 다 일어납니다. 어, 할 건 다 또 네. 하니까. 마마무는 언제 나와? 앨범이? 마마무는 지금 유닛 준비 중이야. 어, 유닛은 어떻게 해? 솔라 언니랑 이제 나 유닛 해가지고 이번에 8월 3일 날 앨범이 나오고 난 다음인 거야. 아, 후보로 나왔구나. 아니, 오, 아니야. 아, 오빠 보러 나왔어. 아니야. 아, 아니야, 난 바로 나 갈게요 이랬지. 나 거절하지 않았어. 아, 근데 내년에 20주년 앨범을 내야 되거든. 20주년이야? 응. 와. 이제 올 12월 달에 20주년이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나 그거 해주면 안 돼? 뭐? 피처링? 아, 당연하지. 약속했어. 당연하지. 뭘 물어. 약속했어. 뭘 왜 물어. 아, 진짜로? 당연하지, 군용. 마마무가. 피처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완전 나한테는 완전 영광이지. 아 정말. 왜냐면 나의 꿈이었었으니까. 일단 IBW 저 관계자 여러분들 아. 일단 계약서 먼저 진행하시고요. 아. 예. 네, 저희가 아. 네, 좋은 또 명반 만들기 위해서 아, 힘을 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어, 근데 오빠도 나중에 나 솔로 하면 해줘. 당연한 거. 우리 그냥 그렇게 퉁치자. 아, 또, 아, 좋지, 좋지. 어, 퉁치자. 그러면 아, 그럼 개런티 없이? 어, 그냥 퉁치자. 어, 나는 개런티가 좀 비싸. 알았어, 알았어. 뭐, 아, 저기요. 당연하지. 저기요. 우정으로 어, 그치. 어. 저기요, 이렇게 선. 아니, 이렇게 선을 그으셔? 저기요, 지금 제가. 아, 아니, 친구라면서요. 아, 무료로, 완전 무료로. 서로 해주고 어. 받는 걸로. 어, 그치, 그치. 어, 좋다, 좋다. 깜짝 놀랐네. 이제. 아. 너무 안 볼 뻔했잖아. 나 노래 생각보다 잘해. 너무 잘하지. 나 알아. 내가 들은 곡만 많잖아. 다 알고 있지. 어, 근데 이렇게 되게 앞으로 막 설레는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이 일을 여태 하면서 가장 성공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어? 알았어. 아, 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가장 뭔가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있지. 되게 어떻게 보면 몇 개 있는데 나는 그냥 오늘 딱 저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이 난 게 난 지금 이 순간인 거. 어떻게 보면 내 꿈을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
성덕. 어, 그러니까 나는 그럼 성공한 거야, 진짜. 이게 덕계못이라는 단어는 없는, 나는 성공한 덕후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피처링 제안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완전 되게 성공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오늘 되게 많이 느꼈어. 나 되게 잘 살아왔고. 너무 감동적이다, 이거.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도 10년을 하면서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그걸 버티고 뭘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앞에 있는 거잖아, 오빠 앞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잘 살았구나 싶더라고. 손이 왜 이렇게 차? 여기 살짝 바람이 나한테 손으로 와. 아, 에어컨 바람이? 손으로 와. 이렇게 손으로 떨어. 수족냉증 이런 게 아니었구나. 손으로 와. 아프지 마. 뭐?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많이 별이 같은 친구들 좀 많이 섭외 좀 해줘. 갑자기. 난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아. 나 기분 좋은 게 느껴지지 않아? 맞아요. 왠지 얼마나 행복해. 팬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이제는 김재중 팬이라고 하고 다니겠다. 김재중 팬이라고. 너무 오빠. 아니 오빠 이대로 가면 돼? 아니 집에? 아니 그럼 뭐해? 아 엔딩으로 카메라 하나씩 다 보고 인사 한 번만 해줘. 그냥 안녕? 응 하고 싶은 대로. 아 안녕하세요. 문별입니다. 갑자기. 네 이렇게 또 오늘 제가 제 친구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저희 또 꿈을 또 이 앞에서 또 보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8월 3일에 저희 마왕플러스 댕댕이라는 곡으로 나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뭔가 오빠가 인정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친한 지내자. 나의 우상이었으니까. 우상이었잖아.